오늘 새벽 4시에 오버워치 업데이트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솔저가 너무 세져가지고 솔저 워치가 됐어. 자리야 공격 50에서 최대 충격 50에서 40으로 바뀌고. 아 뭔가 포스가 있어 선배님. 와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에이 따라가는 거 봐. 제 주변에서는 저랑 같이 하는 공찬이랑 일단 많이 하고요. 역시 FPS의 시작은 스페셜 포스. 그리고 서든 어택 했다가 카스 했다가 배틀필드도 하고 크로스 컴뱃도 하고 막 콜 오브 듀티. 웬만한 게임 다 좋아해거든요. 총 게임은. 그러다가 최근에 아무 게임도 안 하고 있다가 형이랑 오버워치 보고 아 이거 다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 저는 FPS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꿈이 군인이었어요. 진짜 저 군대 가서 직업 군인 해서 올라가겠다고 사관학교 막 준비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어요. 빅스의 혁이, 홍빈, 빅스 선배님, 정훈이 형, 기준 선배님, 영준 선배님, 아니면 여섯 선배님, 기현 선배님, 그리고 세븐틴, 훅스. 그래도 정신 없더라고요. 같이 하는 멤버들 있었다? 저는 홍빈.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해서 야 오늘 뭐해? 뭐해? 야 하자. 그래 하자 하고. 아니면 가끔 게임에 들어가 있으면 야 뭐해 같이 해 하고. 거의 다 저한테는 신신당부했어. 야 그래도 넌 내 친구고 소울메이트인데 지고 오기만 해봐라. 너 친구 삭제하잖아. 오버워치 하러 방송국에 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 오버워치를 하러 오긴 했지만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닝을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마다 안 빼고 해왔었어가지고 위닝만큼은 좀 애착이 가고 자신도 있고. 아 위닝은 진짜로 지면 자존심 상해요. 네, 좀 약간 쪼잔하다 싶을 정도로 네 자존심 상해하는데. 그치 바로 형이 또 축구를 잘해요. 또 축구 어렸을 때 학교 대표도 했었고 해서 축구 잘한 만큼 위닝도 꽤 잘합니다. 축구를 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위닝으로 풀다 보니까 그 위닝만 합니다 진짜. 뭔가 그렇게 그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빠수. 얼마 전에는 비스트 때 비오네토로 오버워치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진영 겐지가 민성을 이겼습니다. 아 근데 오버워치는 아직 위닝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위닝은 누구랑 해도 최소 B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요즘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위닝 안 하나요? 언젠가 한번 위닝 하겠죠? 어디 있어? 선비야! 저 앞에 뭐 있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비언의 이프를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와우 우와 이게 이제 오버워치 에디션이야. 아 소리 나는 거네. 아 진짜 갖고 싶다. 너무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어. 아 이번에 와 이랬어요? 저희 자리 아직 안 정해졌죠? 여기 있죠? 저희가 섰죠? 여기 잠깐 선 좀 선 좀 살짝 빼놓을까? 와 진짜 좋다. 궁금해. 프로그램을 많이 따라놓지. 아이디는 그러면 다 그냥 걸려서 못 펼 수도 있어. 뭐 3일까지 정했어? 어. 오. 죽어. 아. 너무 좋다. 형이야. 싶다. 오, 지금 마우스 감도를 제가 엄청 높게 바꿔놨는데 힘들 거예요. 아 근데 계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화면도 어둡게 좀 못하나? 그럴까? 힐을 다 바꿔서 그래 헤어플레이가 어딨어 게임은 이긴 놈이 정승이야 홍빈이 아래 정도 실력 되는 거 아니야? 루시오로만 치면 저 홍빈이랑 비슷해 개인전은 사실 운도 좀 많이 타고 그렇지 우리가 왜 세 명이야? 알려줄게 그치? 김성지 우리 아니면 맥크리는 이거다 맥크리 나가 남 트레이스 어떡해 스타일로 아니 내 입모양 막 뒤에 일턴 사실 저도 옛날에 돌절을 택해서 정확한 에임으로 비어네이프의 헤드든 바디든 어디든 맞춰서 정확한 에임으로 이기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저 너무 가지고 싶어요 정말 정말 너무 가주세요 진짜 진짜로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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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네 보였어! 어딨어! 진다 어딨어! 나와! 어딨어! 어딨어! 뷰네 보! 어딨어! 어딨는 거야! 오버워치 개인전 제1경기 B1A4 공찬 대 B2B 창섭 아, 아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버워치 네, 해설을 맡은 네, 해설위원 서은권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아 저기 네, 라면 들고 빨리 오세요 네, 라면을 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단 맵을 일리오스로 정했고요 첫 번째 대결 맵 일리오스 하나의 거점을 점령한 뒤 100%를 유지하는 쪽이 승리! 과연... 덤벼 덤벼 덤벼! 어? 어? 뭐야? 우린 모두 짐승이야 양이 지고 있겠지 어이? 내 손은 네 눈보다 빠르다 네, 아 이건 당연히 공찬 씨가 창섭이가 저희 팀이지만 네 공찬 씨가 이기겠죠? 뭐 해야 될까? 아, 그래도 뭐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또 뭐야? 1대1은 또 모르는 거예요? 넌 죽었다 이제 아, 살살해줘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어떻게 이기지? 하지만 또 뭐야? 1대1은 또 모르는 거예요? 넌 죽었다 이제 아, 살살해줘요 와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잡는 캐릭터예요. 오, 벌써 교전! 맞춰요, 맞춰요. 오, 잡히면 안 돼요. 오, 잡히면 안 돼요. 오, 좋아, 좋아. 왜 떨려? 네, 이제 공찬 씨가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어쨌든 둘 다 픽 아니까 말해도 되겠죠? 네. 거점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거점을 먹는 중인데 힘 좀 보탤사. 거점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먹는 중인데 네, 말해 네, 로드가 과연 야! 아! 과연 야! 아! 아! 네 역시 아! 네 역시 예상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 근데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아 겨를만 합니다. 와 심장 피해야죠. 심장 엄청 빨리 뛰어. 와 야 구르기로 피해야지 창소봐. 구르기로 피해야지 창소봐. 거점을 앞에 두고 첫 맞대결! 힘 좀 보탤사 공찬의 갈고리에 맥없이 뻗어버린 창섭이! 심장 엄청 빨리 뛰어, 와! 야, 구르기로 피해야지, 창섭아! 창섭 씨는 자, 멀리서 창섭이가 픽을 바꿨어요! 자, 과연! 자, 픽을 바꿨는데 픽을 바꿨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공략씨 뭘로 바꾸셨어요? 거점을 먹는 중 힘 좀 보탤사 점령지 없어요 지금
어쩜을 먹는 중. 힘 좀 보태서. 점령지 없어요. 거점을 먹는 중. 힘 좀 보태서. 점령지 없어요 지금. 어 뭐야 뭐야. 또 잡혔습니다. 지금. 어 뭐야 뭐야. 또 잡혔습니다. 너무 갈고리 확률. 또 잡혔습니다. 너무 갈고리 확률. 너무 갈고리 확률이. 에 이거 너무 큰데. 먹는 중인데 힘 좀 보탤 사람. 또 갈고리에 낚였다뇨. 오늘 멱살 잔치 만난 장소비의 맥크리. 네 이거 너무 큰데 그대로 낚인다. 아 이거 뭐 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졌다고 말하죠 이제. 안 돼. 우린 모두 짐승이야. 자, 점령지 없어요 지금. 어 뭐야 뭐야. 또 잡혔습니다. 이거 너무 갈고리 확률이. 네 이거 너무 큰데 그대로 낚인다. 이거 뭐 과연 서로 근데 땡겨서 이거, 이제 청사벽 이거 어떻게 하지? 오! 하지만 이럴 수가. 여기서 성공해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성공해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드호그는 성그랩 안 돼요. 아 그래요? 성그랩이 안 좋아요? 성그랩 하면 무조건 져요. 아 진짜? 성그랩 패서 이긴 사람 없어요. 장섬 로드호그의 야심찬 성갈고리 실패. 공찬이의 로드호그 수준이 다르다뇽. 자, 이 팀은 과연 전략이 뭘까요? 일단 전략은 없어 보이네. 칼끝이 흔들리지 않으면 영혼 또한 조화롭지. 자, 이 픽이면 과연 힘들 것 같아. 전략이 뭘까요? 일단 전략은 없어 보입니다. 얘 그냥 안 죽으려고 한 것 같아요. 왼쪽. 네, 피를 잘 먹어야 돼요. 아, 오케이 피했어요. 그래도 피했어요. 일단. 아, 저렇게 들이대면 안 되죠. 궁 맞고 있어요. 궁 맞고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 물어가야죠. 피 먹어야죠. 네. 왼쪽. 네. 피를 잘 먹어야 돼요. 계속 걸어다니시죠, 겐지가? 자. 점령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은둔해서 공격하는 캐릭터인데. 은둔해서 공격하는 캐릭터인데. 이럴 수가. 처참합니다. 캐릭터인데. 이럴 수가. 처참합니다. 술이 되었다. 로드호그의 재빠른 공격! 고철총 한 방에 켄지도 빠이염! 이럴 수가. 처참합니다. 키보드 생각해. 키보드. 지금 몇 퍼센트죠? 끝났다. 아, 뭐 이거는... 안 돼. 키보드 생각해. 키보드. 지금 몇 퍼센트죠? 끝났다. 아, 뭐 이거는 안 돼. 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멋진 감독. 어이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멋진 감독. 어이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멋진 감독. 어이 뭐.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1라운드 했으니까 이제 2라운드 해야죠. 2라운드가 상판 이상이에요? 상소바! 1라운드 종료! 비어네이프 공찬 거점 유지 성공! 아 씨, 분하네.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지? 상소비 형은 그냥 형 맥크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커여가지고. 아니 맥크리가 원래 잘 잡을 수 있어. 맥크리가 유리하긴 한데
그 사슬만 잘 피하면 제가 좀 최대한 멀리서 쏴봐. 자, 2라운드 혹시 몰라요. 자, 과연 아직 서로의 픽을 모릅니다. 자, 자 아직 픽 확인 안 됐죠? 오, 이 판 재밌겠다. 다음 주. 황금 무기가 한번 있어요. 자리 한번. 모두 갈고리 손맛이 착 그냥 탁 와요. 그러면 탁 쓰고 안 쓰고. 뭐야 온라인 SF의 FPS. 아, SF래. 피 어딨어, 피? 와, 나 피 위치를 하나도 몰라, 어딨어. 또 우리 멜로디들의 길을 또 세워드릴 수 있도록. 비오네이포 팬분들이, 반이죠. 아, 반아, 반아. 아, 죄송합니다. 이 반이. 당근, 당근, 이. 상비야. 나 2대2 낚여도 되지. 마음도 해, 어차피 질 것 같아. 안 돼! 두발 다 맞았어! 들어가! 아, 아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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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자! 나가자!